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MZ 세대들은 몸은 게을러도 머리는 몇 바퀴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Z 세대란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억지스러운 말도 이런 억지스러운 말이 없어요. 약간 20, 30대를 싸잡아서 뭔가 좀 나쁘게 보려고 만든 말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MZ 세대라는 뜻 검색해 보시면 이게 뭔가 근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론도 없고요. 그냥 뭐 20, 30대를 묶어서 부른 말인데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MG의 가장 이제 연장자하고 이제 G세대의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과 나이 격차가 몇살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서른한 살 차이 납니다. 서른한 살. 그러니까 보통 이제 M세대를 이제 1981년생부터 1992년생까지를 M세대라 부르고, 예, G세대를 1997년부터 2012년도까지. 그러니까 M의 꼭대기하고 Z의 가장 아랫부분. 거의 뭐 아버지 아들 사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정립된 말도 아닌 거예요. 논란거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거야? MBTI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뭔가 미디어상에서 뭔가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고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이거 논란거리 많습니다, 여러분. MG나 MBTI나. 저는 이거 사실 안 믿습니다, 이거. 좀 개무시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뭔가 한국 사람들 좀 요즘 보면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고 이제 기사 같은 거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는지 이게 논리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쓰면 다 쓴다는 식으로 그냥 다 써버려. 그럼 우매해지는 거예요. 저는 20대, 30대 다르다고 생각하고 20대 안에서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MZ세대를 어떤 식으로 좀 비꼬냐 하면 뭔가 일하기 싫어하고 인내심 부족하고 뭔가 자기밖에 모르고 뭔가 게으르고 자기 역할 안 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좀 까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그 전에 40대, 50대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 뭐 게으른 것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 뭐냐 하면 여러분 20대 안에서도 다르고 30대 안에서도 다르지 않나? 아니 뭐 40대, 50대 그 나이 때는 뭐 게으른 사람 없었나요? 노는 사람 없었나요? 이 미디어가 참 야가는 게 그런 거예요. 일부러 갈라치기 하려고, 일부러 세대를 가르려고 안간을 씁니다. 일부러 싸움 붙이려고. 뭐, 젠더 같은 것도 보면, 일부러 가만히 있는 사람 싸움 붙이려고 막 안단이 나 있습니다. 근데, 좀 죄송하지만, 좀 대중들이 이럴 때좀 바보 같은 게 뭐냐 하면, 싸움 붙이면, 안 끼어들고 관심을 안 가지면 되거든요.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다 봐요. 보고 나서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판을 만들어 놓으면 싸웁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이걸 아니까 계속 싸움판을 만들어요. 계속. 2, 30대 싸워라. 40대, 50대하고 싸워라. 자꾸 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 판을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자꾸 거기 숟가락 얹어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별로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양가 하나도 없어. 난 MZ세대 관련 기사만 그냥 버립니다. 볼 필요도 없어. 왜냐, 보통 좋은 기사가 없거든요. 약간 까는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써요. 그래서, 물론 나이 어린 친구들이 좀 개념 없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MZ세대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설득력 있는 단어도 아니고요. 뭐, 논리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MZ세대 관련 기사 나오면 무시하세요, 그냥. 개무시하세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사실 뭐 논점도 안 맞고요. 좀 뭔가 여러 가지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MG 관련 뭐 트렌드라고 하는 것도 보면 사실 나 몰라. 저게 왜 트렌드인지 모르겠어요. 뭐 MG 이런 거 많이 한다. 뭐 이런 거뭐 빠져 있다 하는데 보통 다 광고성 기사야. 난 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어.
뭐 MG 요즘 MG들이 이런 거 투자 많이 한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요즘 MG세가 좋아하는 뭐 트렌드들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도 몰라요. 과연 MG를 알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싸잡아서 자기들이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거지로 밀어붙이려고. 공감되는 게 별로 없어요. MG 간 기사를 보면 약간 잘 모르고 기사 쓰는 것 같아. 요즘에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대중들의 어떤 그런 관심과 취향을 전혀 모르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밀어붙여서 내용을 만든 것도 많잖아요. 특히 MG 관련 기사 그런 게 많아요. 저 나이 때 생각을 잘 모르면서 MG는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답정형 식으로 적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거안 보셔도 돼. 그 일부러 여러분들 있잖아요. 괜히 여러분들 감정 정리시키려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 끌어들이려고 적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나이 거린 친구들이 개념이 없는 건 맞는데 다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점도 있어. 20대 친구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20대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 달라. 30대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뭔가 한 세대인 것처럼, 한 덩어리처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그걸 뭐한 번에 단정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요즘엔 여러분들 기사를 보더라도 이런 것도 구분해야 돼. 뭔가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기사 중에 건질 게 없습니다. 정말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것도 없는데 거기서 본다는 거는 일종의 시간 낭비가 되고, 잘못된 지식을 습득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집니다.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나요. MZ세대 관련 기사도 목적은 뭐냐 하면 약간 세대 갈라치기나 좀 잘못된 선입견을 주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분히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기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흔히 눈에 볼수 있는 것은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볼수 있는 것은 막상 가보면 건질 게 없어요. 옛 속담 생각하시면 돼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 소문난 잔치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인터넷 기사입니다. 그럼 거기는 건질 게 없어요. 소문 났을 대로 다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미디어를 좀 필요한 것만 좀 보고 필요 없는 건좀 걸러내고 그런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MG 관련 기사는 건질 게 없습니다. 정말로 건질 게 없어요. MG라는 말 자체가 좀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G는 폭이 넓죠. 연봉으로 따지면 20대 빵원부터 30대 후반 전문직 2역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애초부터 억지로 묶은 세대. 그러니까 억지라니까. 요즘에 개억지로 뭔가 만들어내는 말이 많다니까. 개억지 같은 걸로. 워낙 요즘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뭔가 억지 논리나 만들어낸 말 같은 거 많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들 구분하고 아니다 싶은 거는 좀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해요. 지금 미디어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객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 성향에 맞게, 특정 계층에 맞게, 특정 계층에 약간 편향적으로 적습니다. 사실 요즘의 미디어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을 위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 거립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건. 멀쩡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데서 내가 뭐, 감나라 배나를 하는 거는 인생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도 마찬가지야.
언제부터 공정했습니까? 언제부터 객관적 얘기를 했나? 객관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뭔가 특정 세대를 자꾸 이제 분리시키고,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버리고, 어떻게든 싸움 붙이려고, 갈등을 조장시키고, 대도 안한 이야기 어떻게 지어내가지고, 어떻게 뭐, 이슈거리 만들어버리고,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뭔가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면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온라인을 많이 접하는데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필요 없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걸 봐야 좋은 거죠. 도움 되는 거 봐야 좋은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요. 유튜브 영상 그렇게 많이 보는데, 내가 필요한 걸몇 개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영상물들은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상물들은 대부분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보고 나면 끝이라는 거야. 보고 나서 실천하는 게 없어.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간만 쓰는 겁니다. 영상을 본다고 사실 내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에 뭔가 달라지고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도 없어요. 이 영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영상을 10번, 20번 보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아요. 한두 번본 거는. 여러분은 유튜브 영상 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기해 보세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는지. 없죠. 그럼 여러분은 시간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 중에 확실하게 내용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얘기하면 머리 글자만 얘기하지 내용은 얘기하지 못해. 머리 글자, 핵심적인 머리 키워드만 얘기하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못 한다니까. 그건 지식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책을 보는데 책의 머리말만 기억을 하고 책 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책을 읽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책을 읽은 게 아니죠. 자꾸 사람들이 보면 내용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키워드만 읽어서 머리 글자만 기억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기억하지 못해. 그게 무슨 지식이냐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기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용만 당해요. 하나를 보더라도 뭔가 제대로 보고 그런 내용 같은 것들, 맥락 같은 것들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래. MZ세대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거는 근본이 없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관련된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근데 MZ세대의 단어 키워드만 알고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유래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지 않으니까 자꾸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MBTI도 왜 MBTI인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MBTI 다 쓰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어느 순간 믿어버리고. 그게 인간의 모든 어떤 성격을 다 판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과연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거지.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인터넷에 뭔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이나 뭔가 대도하는 것들을 지연해서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이게 내가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 돌고 도는 것들은 솔직히 대부분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거 많이 알아봐야 여러분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딱히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구분하고 알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